안녕하세요. 허당걸입니다. 네. 오늘은 제가 파올라 레이나 들어보셨나요? 스페인 인형인데 제가 작은 거 수집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작은 사람에 대한 또 관심이 생겼어요. 물론 인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정말 사람 같고 너무 이쁜 거예요. 오늘 소개할 아이들은요, 제가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어요. 아이들 키는요, 팔 길이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키고요. 32cm. 딱딱한 고무처럼 좀 딱딱해요. 그리고 이 원래는 이게 관절마다 이게 다 이렇게 사람처럼 이 관절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팔 구부리고 피고 팔을 돌리거나 손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또 관절 바디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아이들 그 바디를 한번 구매해 보려고 하고요. 지금 아이들 그 얼굴을 보셨을 때 약간 동양적이지 않나요? 동양적인 이유가 원래 파울레이나 이 스페인 인형은 딱 정말 외국 인형 같아요. 눈도 파랗고 그리고 얼굴도 좀 더 이국적으로 이렇게 생겼거든요. 눈도 그리고 눈썹도 요 속눈썹도 그렇고 볼터치, 입술 이런 것들을 리페인팅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이제 저 만나기 전에 리페인팅을 해서 만난 거예요. 네. 그동안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제가 구매했던 옷들이 있습니다. 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귀엽죠? 어떡해. 요거는 맞더라고요. 그래서 인터넷으로 요거는 제가 구매를 했고요. 요거는 사실 이 아이들한테 맞는 옷이 아니었어요. 얘보다 좀 더 작고 통통한 인형이 있어요. 근데 그 인형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 아이들이 입는 옷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옷은 너무 귀엽죠? 어떡해. 그리고 이 모자도 좀 큰데 일단 써볼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이 아이들한테 원래 맞는 티셔츠여가지고 다 인터넷으로 보면 파올라 레이나 옷 치면은 또 직접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또 이렇게 파올라 레이나 전문 또 옷들이 있더라고요. 네, 추리니 어떡해. 아! 아까 팬티가 어쩐지 팬티까지 벗겨졌구나. 미안. 이거는 저희 같이 일하는 동료가 또 선물로 줬습니다. 너무 귀엽죠? 어떡해. 바나나 우유, 딸기 우유. 딱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관절 바디를 제가 따로 산다면 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작은 또 우유가 있다는 거. 이야, 진짜. 저 비 오는 날 이러고 나가면은 욕먹겠죠? 자, 그리고 또 제가 구매했던 거는 이 머리띠하고 핀이, 머리핀이 여러 개가 왔었는데 머리핀은 좀 실패한 것 같아요. 얘는 머리띠가 이렇게, 이거는 이제 맞거든요. 맞는 머리띠인데 요거는 똑딱핀이 너무 작은 게 와서 맞을까? 이렇게 작아요. 우리 한번 머리띠 해볼까? 핀을 한번 꽂아볼까? 귀엽다. 카메라도 이렇게 작은 걸 구입을 했습니다. 네. 내가 붙여서 쓸 수가 있구나, 껍데기를. 껍데기까지 왔네요. 제가 한번
금방 우리 아이 옷을 그때 보여드렸지만 오늘 한번 다른 옷으로 제가 입혀보겠습니다. 어? 목이 안 들어가겠는데? 어떡해. 어떻게 입어야 되지? 목이 이렇게 작은데? 아무래도 목이랑 몸을 분리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다행이에요. 여기다가 바지는 같은 추리닝으로 해서. 아, 이뻐라. 너무 이쁘다. 잠시 의자 옆으로 조금만 갈까요? 양말도 신어야 될 텐데, 그쵸? 양말도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블랙, 골드 아니다, 블랙이 낫겠다. 완성했습니다. 아, 이뻐라. 너무 예쁘죠? 네, 옷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다른 인형 옷으로 적합한 옷인데, 그래도 티셔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너는 이 모자를 쓰면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요.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? 되게 고민스럽다. 어떡하지? 바지는 너무 커서 앉으면 뒤에 엉덩이가 다 보여요. 어떡해. 시간이 없어서 계속 옷을 못 샀어요.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? 저희 아이들 오늘 여러분께 소개를 자세히 해드렸는데요. 앞으로도 저희 아이들 함께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같이 촬영을 좀 할 거예요. 집에서 저만 보기 너무 이쁜 아이들이라 같이 제가 유튜브 촬영할 때 좀 같이 여러분들께 소개를 자주 드리려고 하는데요. 다음번에는 이 아이들한테 또 어울리는 옷 제가 또 찾아보고 예쁜 옷 입고 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허단걸 좋아요, 구독 꾹꾹꾹 눌러주세요.